드레스를 입었어요. 결혼식장에 가기 때문에 좀 단정하게 입어봤고요. 이렇게 너무 깊게 파이지 않은 스퀘어 넥에 어깨에 볼륨감이 살짝 있어가지고 말라 보이는 허리도 한번 딱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말라 보여요. 이거 사진으로 봤을 때는 두께감이 잘안 느껴졌는데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 마존의 자켓 입고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더울 것 같은 거예요. 또 낮에는 덥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요거는 들고 가고 또 가방까지 블랙으로 하면 너무 칙칙해 보이니까 가방은 이런 밝은 베이지 색상 이렇게 매줄 거예요. 오늘은 최대한 단정하고 튀지 않게 신발은 플랫슈즈 신고 갈것 같아요. 향수는 요거 호텔 도슨의 살로투유 뿌리고 갈게요. 일단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먼저 요 던스트 탑 입어줄게요. 이걸 오늘 드디어 입네요. 날씨가 그동안 너무 더웠어서 이제는 단독으로 입어도 될 정도의 날씨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바지 입어줄게요. 이탑 예쁘지 않아요? 컬러? 완전 가을 색상이죠. 그리고 가방은 이거 매줄 거예요. 엘리어티 가방. 오늘도 짐이 막한 바가지거든요. 오늘 특히나 짐이 많아서 벌써부터 힘든데요. 그리고 이거 뿌려줄게요. 위드 소마. 어제 일부러 일찍 잤거든요. 일찍 일어나서. 짐이 무거우면 기동성이 떨어지더라고요. 당연한 얘기인가? 이렇게 입고 일단 나가볼게요. 오늘은 스튜디오 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저 촬영 다 했고요. 이제 집에 가보려고요.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살짝 춥더라고요. 이렇게 입었는데. 근데 또 아우터 입으면은 땀날 날씨여서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가방은 요 엘리오티 제품인데 이게 짐도 많이 들어가고 너무 좋아요. 오늘은 크로스로 메고 왔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신발은 플러피 스트러스 제품인데 얘가 이렇게 굽이 있잖아요. 신자 맞아. 약간 윗공기 마시는 느낌 나더라고요. 색상도 딱 제가 생각하던 그 컬러고 정 사이즈 샀는데 살짝 요렇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양말 같은 거 신어도 너무 답답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찍었고요. 일단 집에 가볼게요. 먼저 요 가디건 입어줄게요. 아이보리 색상이고요. 그냥 기본 가디건인데 단추가 이렇게 두 개씩 있더라고요. 핏은 약간 널널한 핏이에요. 스커트는 요거 자라 그래서 예전에 구매한 제품 입어줄게요. 이게 밑단이 에스컬레이터에 걸려가지고 엄청 지저분했는데 그냥 가위로 일단 잘랐어요. 가까이서 보면 티 나는데 멀리서 보면 티안 나서 일단은 수선 안 맡기고 이렇게 입어보려고. 밝은 색상으로 이렇게 맞춰 입고 너무 양말까지 화이트로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양말은 그레이 요거 지그재그에서 구매한 거 신어줄게요. 아우터는 요거 38 커먼 커먼 제품 입어줄게요. 약간 이런 색을 뭐라 그러지? 너무 브라운 컬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쁜 색감이에요. 밤에는 춥기 때문에 아우터 입어줘야 되더라고요, 이제는. 카라도 너무 작지 않아서 좋아요. 그리고 가방은 요거 매줄게요. 필인 더 블랭크 제품인데요. 제가 요즘에 샌드 베이지 색상에 꽂혔어요. 제가 원한 컬러보단 살짝 탁하긴 한데 요런 색상에 좀 꽂혔거든요. 요거 메고 가려고요. 이렇게 컬러가 완전 가을 조합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고 신발도 좀 같은 계열로 신고 갈것 같아요.
오늘은 좀 여의도를 가지 않을까? 여의도 가서 카페도 가고 쇼핑도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티셔츠 입었고요. 요 위에 요거 착용을 해줄게요. 바지는 요거 입어줄게요. 생각보다 로우 웨이스트더라고요. 위에 아우터 입어줄게요. 향수는 요거 미드 소바. 가방은 코이오이 제품 해줄게요. 오늘은 스튜디오가 오늘은 스튜디오 가는 날이에요. 일단 나가볼게요. 여러분, 저 촬영 다 했고요. 이제 집에 가보려고 하는데, 오늘 또 날이 흐려가지고, 조명에 의지해서 찍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일단 요 아우터. 이게,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로우라이즈 입으면, 아랫배가 자꾸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아까는 그냥 긴팔티 입었는데 이 후드티로 갈아입었고요. 그리고 요 가방 매줄게요. 저는 이제 평소에 텀블러를 많이 들고 다녀서 이렇게 가로로 긴 가방이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부츠 신었어요. 닥터 마틴 제이든 지겹게 나오고 있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먼저 요 셔츠 입어줄게요. 이렇게 프릴이 있는데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요 스커트. 그리고 요 스커트 입어줄게요. 얘가 안에 이렇게 속바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입어도 돼요. 약간 치마 같은? 약간 치마 같은 바지 같은 그런 옷이더라고요. 그리고 요긴 양말을 신어줄게요. 아우터는 요 스웨이드 자켓 입어줄게요. 컬러감이 어울리죠. 요즘에 또 이런 스웨이드 자켓 많이 입더라고요. 근데 팔이 항상 긴것 같아요. 자켓 사면은. 그리고 오늘은 가방 요거 입을게요. 요 마음에 들어서 오늘 또 메고 가려고요. 텀블러도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향순이가 뿌려볼까 봐요. 캔버스 비크니. 그리고 요 니트를 이 위에 묶어줄게요. 이렇게 입고 나가보겠습니다. 촬영 다 했고요. 이제 집에 가보려고요.
날씨 춥던데요? 요즘 오늘 날씨 춥던데요? 입어줄게요. 아, 오늘 마이크를 까먹고 안 가져온 거 있죠? 또 가방은 요거, 이거 좋아요. 텀블러 들고 다니기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집에 갈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입었고요. 날씨가 생각보다 춥더라고요. 해지면 더 추워질 것 같아서 얼른 집에 가볼게요.